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세계보건기구에 반대 의사를 전하는 국내 단체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29일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단체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인식을 바로잡고 게임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단체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HO와 관련해 국내에도 게임 질병 코드를 도입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보를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책 토론회와 포럼, 공청회,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동대책준비위원회에는 한국게임학회, 차세대 융합콘텐츠, 산업협회, 문화연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등 27개 단체와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16개 학과가 동참하는 등 관련 업계와 대학 등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해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장애를 포함시키고 내달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WHO의 게임장애 포함이 최종 승인된다면 회원국들에게 적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게임업계는 WHO의 기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합리적 수용과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게임의 중독성은 객관적인 사실규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포괄적인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협회는 게임 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게임 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라며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은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